집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. 착착착착. 착착착착 해가지고 뜯어서 놔두시면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 좀 흔들었어야 되는구나. 아 와. 아, 흔들었어야 돼. 진짜. 어떻게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지? 어머머머. 웬일이야? 이거 복숭아 그 자체예요. 어머머머머머머머머. 어머 찐해라. 웬일이야? 아까워 아까워. 제가 상상했던 와. 비주얼과 아예 다르시죠? 그냥 복숭아 그 과육을 아예 착즙한 거잖아요. 와. 저온 착즙했어요. 건강하다. 그래서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있죠. 와, 비타민 C, 좋다. B 그대로 살릴 수 있게.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와. 여기 복숭아 99.9%에 어허. 유기농 설탕에 99.9%니까 100%죠? 정말 0. 몇몇몇 그리고 비타민 C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냥 복숭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씨다 벗겨내고 얼마나 힘들어요. 복숭아예요. 여러분 복숭아입니다. 진짜 이거 드셔보셨나요? 복숭아예요. 통조림 캔 복숭아보다 더 달고요. 네. 더 맛있고 어머. 복숭아 향이 더 많이 나고 그냥 어, 복숭아를 입에 넣어서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숭아를 액체로 만들어서 먹는 게 맞죠? 맞잖아. 어, 그쵸 그쵸. 그쵸? 근데 복숭아예요. 복숭아예요. 근데 물을 섞어서 만든 것보다 사실 본연의 그 진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아니 진짜 충격받이요. 진짜 너무 신기해요. 정말 복숭아예요. 그냥 자, 나는 약간 복숭아 음료수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. 그냥 비슷하겠거니 정도 했는데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복숭아예요. 그냥. 예. 네. 피치 그냥 그 복숭아예요.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. 야, 요게 딱 요 정도? 110ml 정도 되고 드실 때 좀 흔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